터치고 들어가서 왼발로 센터링 조금 깊습니다. 네. 좋아요. 어쨌든 저렇게 한번 돌파를 하게 되면 설기현 선수는 자신감을 갖게 되죠. 네네. 공격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볼이 왔을 때 그 처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패스미스라거나 지금과 같이 돌파를 할 때 상대와 몸과 걸립니다. 돌파가 움직이려면 시간이 더 걸리고 안정환 아, 페널티 창으로 같은 방향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좀 자신있게 강하게 좀 찰걸. 이현령 선수는 왼발 인사이드. 네. 이번에 안정환 선수는 오른발 인사이드로 밀어넣죠. 치고 전면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에 깊숙이 열어줬는데 골키퍼 쪽으로 헤딩 패스하는군요. 조금 높았더라면 설기현 빈 공간으로 갈 뻔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같은 방향 선택도 아주 돋보이는 거죠. 네네. 넓은 시야 그리고 선수들이 일단 볼을 가지면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주위를 살펴서 플레이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거죠. 네네. 우리가 이제 바둑이나 장기 둘 때 생각 끝에 한 점을 딱 놓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분위기예요. 말디니 선수의 넓은 시야가 지금 카메라에 잡히는데요. 네. 월드컵 72년사의 세계 최고의 수비로 꼽히는 말디니. 아하. 송정구 한 사람 던졌습니다. 김남일에게. 자, 또 왼쪽으로 연결시키죠. 아, 좋습니다. 왼쪽에 이상철. 헤딩으로 쳐냅니다. 판단 좋고.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탈리아의 그 월드컵에 많이 참가했던 한 그 축구 해설자가 쓴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예선전에 부진했다. 늘 그랬다는 것이죠. 아. 결승전까지 자신들은 목표를 해서 왔기 때문에 16강전은 분명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한국 대표팀은 예선전 이탈리아가 하노치 전반 초반에 후보에게. 설기현을 이용한 측면 쪽에 돌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하노치 이런 실수가 자꾸 나오네요. 네, 미드필드 또 수비에서 나오는 패스 성공률이 지금 급격히 떨어지는데 네, 지금까지 세 경기 네. 가운데 오늘 컨디션은 선수 좀 빨리 전면입니다. 안정환 설기현 쭉! 아, 잘 때렸는데 네. 설기현 선수 또 안정환 선수의 장점이 저렇게 감어차는 슈팅이거든요. 네, 네. 아, 보세요. 지금 골키퍼의 위치를 잃고 말이죠. 자, 저 슈팅으로 앞서 페널티 못 넣는 것을 좀 싹 잊었으면 좋겠어요. 네. 설기현의 다부진 모습입니다. 자, 툭툭 치면서 멀리 찰 듯 무펀 포티에게 옵니다. 툭 건드려 놓고 미조직을 다 갖췄을 때 괜찮아요. 설기현 쪽으로 밀었는데 네. 아, 설기현 선수가 밀었어요. 들어올 때 말이죠. 아, 파노치가 팔로 밀었거든요. 저렇게 때리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상대 수비 조직이 완전히 구축이 돼 있는데 미드필드에서 불필요하게 패스하다 끊기면 네. 역습이 말리지 않습니까? 아, 지금과 같이 이제 적극적으로 때려놓고 경쟁을 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공격도 성장을 하고 있을 때는 자 빨리 쳐졌습니다. 네. 예. 송정국이 오른발에 가기 전에 먼저 나와서 공을 잡는 부폰. 침투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아, 박지성이 들어갔군요. 박지성 선수가 침투를 했고 네. 송정국 선수가 연결해주는 상황이었었는데 괜찮습니다. 박사같이 몸싸움을 했고요. 네, 이태리는 철저하게 후반전 접어들어서 수비에 비중을 두면서 네. 수비를 방어하는 좀 따지되거든요. 그리고 황선홍이 앞으로 따라갔었는데 너무 깊이 찼어요. 그러니까 조금 낮게 속도를 가하지 말라는 사인을 보냈고 황선홍이 적극적으로 따라갑니다. 자, 벌써 후반전 2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25분 가까이 남았습니다. 예리 쪽으로 황선홍 그렇죠. 아, 이것도 팔꿈치를 찼어요. 해서. 고의적으로 밀었는데 네, 그냥 내버려 두네요. 네, 황선홍이 계속 붙이면서 황선홍 선수가 잡으면 직접 돌파를 할 수 있고 자, 이영표 올려줬죠. 조금 깊었어요. 너무 황선홍이 일단 뛰려다 포기라고 그렇죠. 말하는데요. 설기현 선수가 가까운 쪽 포스트로 맞춰주겠다는 깡킥을 했던 건데 네. 너무 밑부분을 차서 볼이 솟구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박지성 돌아섰습니다. 왼발로 치고 올렸습니다. 다시 골키퍼가 잡습니다. 이탈리아 수비 조직 오늘은 예선전과 다르게 견고합니다. 카바 플레이가 좋은데요. 네, 거기에 또 부폰 골키퍼의 활동 영역이 네. 상당히 넓어서 좀 실수를 할 수도 있었던 상황. 또 잡았습니다. 세레이죠, 박지성. 세레이데요. 자, 황선홍. 아, 여기서 쭉! 골! 동점골입니다, 이기현! 동점골입니다! 설기현, 뒤돋겠죠, 멈췄다 올려주고요. 황선홍, 뒤를 두고. 따라가는 선수 없습니다. 먼저 나서 볼 잡는 부폰. 부폰도 지금 상당히 흔들려요. 네. 정상적으로 나와서 잡아도 되는 상황인데. 자, 슬라이딩을 하거든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낙교입니다. 거드는 골을 자, 씁니다. 헤딩. 자, 골을 씁니다. 아, 최진철. 지금 토티와 신경전 펼칠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우리가 다 위치가 되는데요. 우리가 월드컵에서 프리킥을 성공시킨 두 번 있었어요. 황보관과. 그렇죠.
하석주요. 네. 네. 세 번째 프리킥으로 자, 황선홍 선수가 잡을 수 있는데요. 아주 감아차는 유능하죠. 네. 힘을 실리지 않아요. 자, 차두리가 밖에 있고요. 조금 가까운 듯한데 슛! 아, 이걸 걷어냅니다. 손바닥으로 걷어냅니다. 말이죠. 자, 차두리 허점을 뚫는 자, 코너를 만들었어요. 황선홍 잘 때렸는데 네네. 아, 지금 시야가 가려서 부폰 골키퍼는 지금 보세요. 점핑을 하는데 땅볼로 지금 파고들지 않습니까? 이거 먹는 거예요. 그러게요. 부폰 골키퍼 역시 세계 최고의 골키퍼답게 말이죠. 몸을 날리면서 막네요. 황선홍 선수가 얼마나 지능적인지 점프를 하는 것을 보고 읽고 말이죠. 땅볼 슈팅을 했던 겁니다. 네네. 자, 박지성이 떴구나. 이번에 좀 높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박지성 워낙 높게 가는군요. 헤딩 뒤로 흘른 볼. 황선홍. 자, 안정환이 따라갑니다. 뒤로 줬고요. 이영표 슛 하나요? 슛! 네, 힘이 좀 실리질 못했어요. 자, 우리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골은 뺏기잖아야 되고 상대 문전에 가야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연장 전반 13분에 접어듭니다. 시간은 우리 편 벼랑 끝에서 살아나는 한국 축구 설경이 일단 황선홍 이런 선수를 이용을 해서 득점을 시도하는 그런 지혜가 연장전에 한국 선수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토티가 빠진 이탈리아 비에리까지 연결해 맥이 끊겼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 세계 축구 선수들 황선홍 치고 들어갑니다. 조금 아마도 이렇게 빨랐어요. 기록을 할 겁니다. 네. 이탈리아는 한반도 한국에게 약하다. 네. 그렇죠. 그렇잖아도 이탈리아가 네. 반도의 나라인데요. 그렇죠. 한반도에 밀리는데요. 그 장화의 나라 네. 결국은 한반도에 밀리다. 그리고 한국 축구의 월드컵사에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다. 이렇게 쓰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유럽의 반도가 한반도에게 지금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돌아지 못하게 해야겠죠. 시켜두는데요. 자, 황선홍 준비를 해야죠. 센터링. 아, 너무 깊었습니다. 몸에 맞고 볼이 굴절이 돼서 골키퍼 쪽으로 갔던 거죠. 네네. 어쨌든 상대 체력이 떨어져 있을 때 설기현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네. 돌파를 하는 것을 잘하는 겁니다. 자, 절대로 실점을 주지 않게. 아, 그렇죠. 황선홍이 잘 줬어요. 황선홍 감아차나요? 능력이 있거든요. 네, 차두리. 밑둥을 좀 찰걸. 그것을 지금 사인이 안 맞았죠. 그러게요. 어쨌든 황선홍 선수는 일단 볼을 가지면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면요. 또 상대가 체력이 빠졌을 때는 스트라이커로서 등진 상태에서는 수비수가 볼을 일단 갖게 되면 황선홍 선수가 갖게 되면 도짜니 페널티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뒤로 내주면 달려오는 선수가 또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기거든요. 네네. 그렇죠. 설기현. 설기현. 이 선수가 반대로 들어가는데 걸렸어요. 아, 이걸 보면 이거요. 그러는지. 자, 황선홍 쪽으로 가죠. 보여주는데요. 자, 이천수 대단합니다. 이천수 퉁 밀어줬고 빈 공간으로 가는데 따라갈 듯하다가 다소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네. 이제는 남은 것은요. 힘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4만여 관중 이때 이제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린크봇에 정신 차리라고 네. 일가를 합니다. 이제 선수들은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네네. 정말 힘들거든요. 이럴 때 시원한 냉수 한잔 마시고 하면 좋을 텐데 자, 그럴 공간이 없습니다. 냉수와 같은 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외쳐주는 저 연호의 소리죠. 그렇죠. 환호입니다. 더 크게 외쳐줘야 됩니다. 네네. 자, 빨리 차지 않으니까 다가갔고요. 저거 지나치게 시간 끌면 옐로 카드 받아요. 아쉽네요. 이거 불어주지 않네요. 설기현 쪽으로 줬으면 치고 달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양팀 선수들이 체력이 고갈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패스 미스나 볼 컨트롤. 이영표에게 문전으로 올릴 그렇죠. 필요가 올린다. 안정환